미래에셋 투자자문의 최진곤 대표입니다. 설레이는 초보 투자자 김석희입니다. 어디 투자 따로 하셨어요? 아까 초보 투자자라고 말씀하시던데. 전 투자했습니다. 네, 네. 첫 투자 대표님에게 했습니다. 내 인생 좀 구조해주세요. 투자 투자 나 좀 살려줘요. 네. 믿습니다. 네. 예. 투자했을 때는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오늘은 단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단점. 그러면 네. 오피스텔 투자하기 전 알아둬야 할 단점이 네네, 그렇죠. 네. 일단 오피스텔은 주차 공간이 아파트보다는 적어요. 그게 이제 단점일 수 있고요. 또 대지 지분이 작잖아요. 땅값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지만 그렇죠. 네. 근데 건물값은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요. 노후화되니까. 네네네. 네.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빨리 돼요. 아... 네. 그래서 20년 차 오피스텔은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. 왜냐면 재건축 되기도 쉽지 않으니까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또 뭐 오래된 오피스텔은 사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사실 거면 좀 신축 오피스텔 위주로. 아. 그래야지 이제 감가상각이 좀 덜 되잖아요. 네. 네. 또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. 관리비. 아, 오피스텔 관리비가 네. 많이 나오나요? 아파트도 네네.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아파트 이제 평형 면적 대비해서는 오피스텔 네. 좀 더 많이 나오긴 아, 하죠. 그런 거구나. 또 이제 취득세가 높아요.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는 1% 6억 미만은 1.1%밖에 안 나오거든요. 1.2%밖에 취득세가. 아, 네네. 네, 근데 오피스텔은 거의 한 4.6% 4.8%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깎아주세요. 안 되는 아 돼요. 아 된다고요? 네. 깎아주세요가 네네. 된다고요? 네, 깎아준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네.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아하. 네, 그게 좀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 게 있잖아요.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지 네네. 말아야 될지. 그쵸. 근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거예요.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네. 따져봐야 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대신에 5년 10년간 못 팔아야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연간 임대료 5% 이상 못 올리니까 네. 그런 거는 좀 따져봐야겠죠. 그러니까 연간 5%를 못 올리면 최대한 올릴 만큼 올려서 처음에 받아야 되는. 그렇죠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임대료가 네. 이제 높지 않고 낮을 수 있고 내가 월 임대료가 평소 5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받겠다고 내놓는다고 누가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? 그렇긴 하네요. 네. 공실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항상 네. 이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. 네. 네. 그 선에서 이제 책정을 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 했다고 무조건 못 파는 건 아니고요. 다른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한테 팔 수는 있어요.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장점은 네네. 뭐예요? 일단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적은 네. 돈으로? 네. 그다음에 네. 임대료가 그래도 월세가 꾸준히 잘 나와요. 근데 상가 이런 거는 사실 몇억 몇십억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뭐 오피스텔 한 채 해도 3, 4천만 투자해서 월세 나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. 아유, 그럼요. 네. 삶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좀 더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. 네. 네, 그런 것도 있고 또 세금 관계도 네. 아무래도 월세 받으니까 세금 관계도 좀 공부하게 되고 초보 투자자들이 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기에는 처음에 그렇죠. 작은 돈으로 네. 시작할 그렇죠. 수 있으니까 위험 부담도 없고요.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. 네.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매매가도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. 네.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은 좀 입지가 입지랑 저는 가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디에 그러니까, 위치해 있느냐? 그렇죠. 상권이 어느 정도냐? 오피스텔은 상권보다는 네.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주변에 뭐 학교라든가 산업단지가 있으면 네. 훨씬 그런 수요가 좀 받침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런 데다가 또 역세권이면 더 좋겠죠. 지하철역 근처. 그렇죠. 지하철역 네. 근처 역세권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역세권을 하더라도 입지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의미가 없어요. 아, 네. 그러니까 가격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. 입지랑 가격이 가장 핵심이다.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면적. 대부분 큰 평수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. 오피스텔은. 네. 근데 큰 평수일수록 오피스텔은 대체재가 많아요. 하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대체재. 아파트를 간다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은데 원룸형이나 1.5룸 오피스텔은 대체재가 없잖아요. 상대적으로. 아, 그러네요. 네. 그래봤자 비교 대상이 고시원밖에 안 되는데 네. 대체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작은 평수가 더 유리한 거예요. 오피스텔은. 그다음에 임대 수익률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임대 수익률이 요즘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대출 활용했을 때 한 6에서 한 10%면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뭐 잘만 찾으면 수익률이 한 뭐 10%짜리도 8에서 10%짜리도 찾을 수 있으니까. 네. 네. 근데 사실 금융 상품에서 8%짜리는 없잖아요. 없죠. 네.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어떤 걸 알아야 할지 단점과 장점을 알아봤고요.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 사례며 뭐 깊이 네네. 좀 알아야 될 것들도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것 좀 알려주시죠. 아,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제가 실제 경험했던 좀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오피스텔 투자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